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ET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ETF, 요즘에 핫 이슈죠. ETF 신상품을 도입하고요. 공시 의무를 완화하며 ETF, ETN, ELW의 상장 심사 규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면 이 ETF 신상품을 도입한다는 부분 보면 공모 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인데요. 금융위에서 2021년 1월 29일 날 발표했고, 여기 보면은 존속기간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무튼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로 존속기간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존속기간이죠. 기간을 의미하고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 구분되는 게 이제 존속기간인데요.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채권형 ETF는 상장 규정 시행 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부분은 현재 거래소의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기한 설정을 금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서요, 상장 폐지 시는 거래소의 상장 폐지 예고 및 ETF 상장 법인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고 하고요.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 폐지 관련 사항을 그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ETF 공시 의무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투자자는 납부 자산 구성 내역, PDF 구성 내역과 INIV죠. INAV를 통해서 매일 자산 구성 내역의 변경 사항과 실시간 순자산 가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 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에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ETF 그리고 ETN, ELW, 상장심사 규정 체계 정비인데요. 규정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 규정 및 세칙의 상품별 달리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추어 정비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ETF, ETN, ELW의 실무상 상장심사 절차는 동일했고요. 보면은 정비된 게 ETF는 기존 상장심사를 상장예비심사로 수정하고요.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 상장 신청 전에 상장 심사 절차를 규정으로 이관한다고 하고요. ETN하고 ELW는 질적 심사 요건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ETN은 상장 예비 심사 철회 절차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향후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서요.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요. 시장 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요. 한국거래소 법규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라고 해서 작성일자는 7월 21일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의 ETF 개발팀이죠. 상장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인데요.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외국 상장지수 펀드 증권 포함해서요. 상장 예비 심사 및 신규 상장 절차 관련 규정 정비,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 지수 증권, 상장 심사 관련 규정 체계 정비입니다.
그리고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요,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상장지수 펀드 증권, 외국 상장지수 펀드 증권 포함인데요. 해당 증권의 상장 예비 심사 및 신규 상장 신청 관련 절차 정비고요. 두 번째는 존속 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범위 및 종목별 내 존속 기한 표기 방식을 신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의 신고 의무 사항 정비. 순자산 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 의무 사항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청구 파일이 있거든요. 해당 여기 URI가 있잖아요. 그 URI로 접속하셨어요. 청구 파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첨부 파일이 유가 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세칙 아니거든요. 개정 이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존속 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및 상장지수 펀드 증권, 외국 상장지수 펀드 증권 포함이죠.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지수 증권 상장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 규정 개정에 따라 이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 신고 의무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보면 상장지수 펀드 증권, 외국 상장지수 펀드 증권 포함해 상장 예비 심사 및 신규 상장 신청 관련 절차 정비인데요. 안으로 해서 제4조의 2, 제91조, 제91조의 2, 그리고 제97조 별표 1 이렇게 정비가 되고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신규 상장 신청 전 상장 심사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장 예비 심사 및 신규 상장 신청서와 각 첨부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존속 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범위 및 종목명 내 존속 기한 표기 방식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안은 제92조의 2, 별표 2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은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내 펀드 분류 체계 상 채권형, 채권 파생형 포함이죠. 채권형 상장지수 펀드 증권에 한해 허용한다고 하고요.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종목명에 존속기한, 연도와 월을 표기한다고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의 신고 의무사항 정비인데요. 제96조죠. 상장지수 펀드 순자산 총액의 1%를 초과한 종목을 교체한 경우 단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의 신고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타 조문 정비는 안 제4조의 2, 제92조, 제96조, 제112조, 제123조의 2, 별표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URL로 접속하셔서요. 자세한 내용,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인데요. 개정 이유 보면 상장지수 펀드 증권의 상품 다양화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 펀드 증권을 도입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금융위가 2021년 1월 29일 발표했는데요. ETF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심사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체계 명확화를 위해서요. 현재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 상장 신청 전에 상장 심사 절차를 규정으로 이관하고 상장지수 펀드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 및 상장지수 증권의 상장 심사 시 규정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보면 존속 기한이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증권 상장 근거 마련 안 113조죠. 신규 상장 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집합 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에 기재한 상장지수 펀드 증권이 세칙에서 정하는 상품의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기수 펀드 증권에 상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채권형, 채권 파생형 포함인데요. 상장기수 펀드 증권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입니다. 그리고 상장기수 펀드 증권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 폐지 시 거래소에 예고 및 상장기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에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고 하고요. 아는 제117조. 그리고 제155조입니다. 거래소는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해서 1개월이 된 경우 상장 폐지를 예고하며 상장기수 펀드 증권 상장 법인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 폐지 관련 사항을 그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장기수 펀드 증권 상장 예비 심사 절차 관련 규정 정비인데요. 아는 제112조, 제118조입니다. 기존 상장 심사를 상장 예비 심사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신청인의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서요.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 시 상장 예비 심사를 종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장이수 펀드 증권 신규 상장 절차 관련 규정 정비 안 113조 그리고 제119조 신규 상장 신청인의 신규 상장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신규 상장 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하고요. 기존 신규 상장 심사 요건 등의 조문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서요. 거래소 승인 시 제출 기한 연장 가능하고요. 거래소는 신규 상장 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LW 그리고 ETN 상장 심사 관련 규정 체계 정비인데요. 안은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9조의 2, 제149조의 3, 제149조의 4 이렇게 있습니다. ELW 그리고 ETN 상장 예비 심사 관련 심사 요건 및 ETN 심사 철회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여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한 근거 명확화 그리고 ELW ETN의 질적 심사 요건을 ETF와 동일하게 규정에도 명시하여 질적 심사에 대한 근거의 명확화. 현재 ELW ETN은요 세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기타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16조, 제119조, 제123조, 제149조의 3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역시나 다운로드 받아보셔서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예고인데요. 한국거래소 규정의 재개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접수부서로 서면으로 팩스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명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이고요. 해당 내용들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존속기한, 그리고 만료시는 1개월 된 상장 폐지를 예고, 만료 예정인 1개월 이전 거래소에 신고, 이런 부분이고,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기수 증권, 상장 심사 관련 규정 체계 정비에 대한 부분,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 부분입니다. 그럼 의견 제출 시한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ET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셨는데요. 해당 사항 아직 이제 개정 예고니까요. 만약에 결정될 경우 해당 내용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는 내용, 그리고 ETF 공시 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ETN, ELW 상장 심사 규정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느새 주말이 왔네요. 한 주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모로 주식도 보면 등락도 심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은 상황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ETF에 대해서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장이 좋아서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장이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주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욱 좋은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